국제영화제 화이팅! 네, 부산 국제영화제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부산 국제영화제 화이팅! 부산 국제영화제 화이팅! 화이팅! 아우, 화이팅! 저는 티켓을 발권해준 티켓 운영팀에 있습니다. 저 그냥 예전 고등학교 때부터 그 TV를 보면서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 보면서 자원봉사가 한번 해보고 싶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고 저는 야외 매표소에서 고객님들이 오시면 티켓을 발권해주고 예매하신 것도 발권해드리고 여러 가지 뭐 교환이나 뭐 취소 같은 것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영화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거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이런 영화도 있었나 싶기도 하고 뭐 지나가시는 분들이 막 엄청 유명한 감독이시고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아, 저는 서비스 개발팀의 종합정보센터라고 해서 이쪽에 안내데스크 맡으면서 외국인분들이나 관객분들 오시면은 저희가 지금 장소 안내나 기본적인 부산에 대해서 위치 저희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원한 이유는 여기 부산에 저희가 학교를 제가 다니고 있어서 매번 이렇게 볼 때마다 큰 행사를 계속 여는 것 같아서 이번에 참여하면은 뭔가 뿌듯하고 보람찰 것 같아서 네, 지원을 해서 또 때마치 기회가 돼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서 조금 더 많이 놀랐어요. 저는 생각보다 막 별로 관객분들도 막 그렇게 막 관심 있는 분들 매니아층만 이렇게 오는 줄 알았는데 일반 대중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오셔가지고 연예인분들도 보시고 영화에 대해서 정보도 막 알아가시고 영화도 보시고 하는 모습이 보면서 이게 부산국제영화제가 좀 많이 크구나 이런 걸 느끼긴 했어요. 네. 저는 빅브이 1층에서 안내데스크를 맡고 있는 윤소원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유명한 영화제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제인 만큼 한번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외국인도 많이 오시고 또 사람들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 많이 하셔서 어렵기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현장에 티켓을 사러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 티켓팀 이보혜라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이제 좀 있으면은 그거 직장을 가게 되는데 직장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외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어요. 저는 단순하게 티켓팅만 한 줄 알았는데 이제 영화제를 하면서 부산이다 보니까 잘 보지 못했던 연예인분들도 많이 보게 돼서 좀 신기하고 재밌었고요. 그리고 여러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좀 재밌었어요. 사실 영화제 처음 와봤거든요. 지금 아예 부산 영화제 자체를 처음 와봤고요. 그리고 부산도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첫 여행부터 어떻게 영화제 기간이랑 겹쳐가지고 오게 돼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막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둘러보기 시작하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태풍이 와서 그런지 좀 한산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영화 예매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영화 볼 생각에 좀 기대되고 뭐 좀 들떠 있습니다 지금. 저도 태풍 왔다 해서 너무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살아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학생이라 저희도 연기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학교에서 단편 영화들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장편보다는 영화제에서 단편 영화들, 한국 단편들이랑 그리고 외국 단편선들 보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단편 영화들 많이 예매놔서 단편 영화에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동아대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최정우라고 하고요. 아는 동생이 권유해가지고 또 저도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고 너무 하고 싶었던 기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기간적으로 잘 맞아떨어져서 이번에 지원해서 초청팀 게스트 서비스에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봉사활동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규모도 너무너무 크고요. 그리고 너무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들님과 스태프들님들 그리고 이 국제영화제를 위해서 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많은 손이 가고 많은 관심이 필요한 그런 영화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엄마랑 이제 아빠랑 같이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기대했던 것만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부산 시민 입장으로서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미리 표 끊어놨고요. 하늘 연극장에 그 사라예보의 죽음인가? 네, 그 영화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끊어봤거든요. 아버님이랑 같이 보려고 끊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약간 걱정은 됐지만 부산 시민 입장으로서 그냥 우리 부산국제영화제가 좀 더 그런 잡음 없이 더 밝고 더 그 우리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활기차게 많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 관심 있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고, 생각보다 평소에는 상업적이지 않은 영화들도 많은 사람들이 좀 귀 기울이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얀대로의 밤이라고 이게 뭐지? 개봉됐다가 중지된 영화인데 굉장히 편집도 많이 되고 좀 내용도 좀 어려웠지만 오히려 그런 침묵들? 영화에 막 BGM이 안 나와요, 침묵 시간에. 근데 그런 시간들 통해서 더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의 전당 6층 안내데스크에 하고 있는 종합정보센터 우수연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원하게 된 계기는 우선 영화의 전당에서 부산국제영화제 하는 거가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원봉사를. 그래서 제가 4학년이 돼서 꼭 그래도 꼭 제가 시도를 해보고 싶다, 그래도 한번 자원봉사자가 돼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네, 지원을 하게 됐고, 네, 제가 자원봉사를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런 계기로 신청을 하게 됐고요. 네, 막상 해보니까 저는 원래 자원봉사 하는 걸 좋아하는데 특히 안내데스크는 약간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문의한 거를 이제 해결하시고 이제 감사하다고 하시는 걸 보면 네, 뿌듯합니다. 조금 더 독자성 있고 더 좋은 영화를 관객들에게 많이 보여주면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영화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화이팅! 내년에 좀 더 이번의 계기로 또 내년에 더 발전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거를 더 믿고 저희 부산 시민들도 같이 응원을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이팅! 네. 내년에는 좀 부스가 좀 많아져가지고 많은 일반 관객들이 또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스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화이팅! 제가 2년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규모도 작아진 느낌이고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더 활기찬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부산국제영화제도 좀 더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영화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화이팅! 관객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부산, 아름다운 부산에 오셔서 많은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면, 그리고 첫눈이 따라서 날씨 또한 좋다면 전 정말 좋겠습니다. 네, 부산을 많이 부산국제영화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화이팅! 더 이게 정말 국제적으로 더 많이 아시아 쪽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더 성장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류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지금은 좀 침체되어 있지만 그때 되면 다시 잘 영화제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 화이팅!